앞선 기사에서 율도 화약고와 인천의 화약산업 등을 짚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담당한 이형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율도가 매립으로 사라졌는데요. 서구의 율도 말고도 많은 섬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경제자구의 한 축이 청라 국제도시죠. 이 청라는 청라도에서 이름을 딴 겁니다. 청라지구에는 청라도와 사도, 일도, 그리고 장도와 자치도, 소염도, 율도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창동과 성남동 앞바다가 매립되면서 저희가 취재한 율도와 소염도가 사라졌고요. 이후 장도와 일도, 청라도 등 서구의 대부분의 섬이 매립됐습니다. 지금 서구의 유인도는 세오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섬이 단계적으로 매립되면서 적자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매립 과정에서 비위생 매립지 복토제가 사용된 건데요.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고 60cm만 흙으로 덮어서 공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율도의 북측편이 지금 청라 국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라를 개발할 당시에 그 매립되어 있는 비위생 쓰레기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 중에 상당히 큰 부지가 바로 율도의 북측편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를 매립하는 과정 속에 쓰레기를 묻었고, 지금 그 북측에서는 지금도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선별장이나 처리시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율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과거에는 사람이 살던 유인도입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설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01년 자료를 보면 조선 태종 때 율도의 커다란 바위가 저절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조헌 얘기도 있는데요. 조헌은 공직에 있다가 파직을 당한 뒤 율도로 귀향을 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의병을 일으켜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는데요. 그의 스승인 이지암 선생이 율도에서 임진왜란을 예언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의병장 조헌이 의병을 일으키기 전에 그 죄를 져서 귀향을 와서, 율도에 귀향을 와서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암 선생이 찾아왔다가 둘이 이제 술 한잔 했겠죠. 그러다가 별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임진왜란을 예언했다, 그런 전설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인천의 화약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1900년 2월 22일 율도의 화약고 설치가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인천의 첫 번째 화약고 허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1899년 옹암에 영업용 화약고가 최초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인천시 옥년동, 그러니까 연수구 옥년동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도 화약고 설치 허가를 받기 1년 전에 이미 옥년동에 영업용 화약고가 설치됐던 겁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보도한 것처럼 이후 1940년대에 일본이 화약 공장을 설치해 화약을 생산했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인 이 시절에는 수탈의 아픈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방 이후 1956년에 인천에서 화약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많은 인천 시민들이 화약산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일 많을 때가 1800만까지 금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88년에 입사했을 때는 한 1200명 금배했었는데, 인천 경제 개발이 했다? 제가 느낀 거는 이 남동구, 노는 고전동 주위에는 다 저희 한국화약 밥을 먹었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